2013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의 상대는 익숙하게 만났던 두산인데요. 오늘 클릭스포츠에선 뜨거운 우승 의지를 보여줬던 어제 미디어 현장을 소개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2013 한국 프로야구의 최정상을 향한 마지막 무대 한국 시리즈. 두 팀은 하루 앞선 어제 펼쳐진 미디어 데이에서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저 3주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이번 한국 시리즈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시리즈 3연패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연패, 코리안 시리즈 3연패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그걸 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야구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만나기도 했던 두 팀. 개막전 선발이었던 배영수는 두 개의 말로 홈런을 내줬던 두산에게 그 아픔을 되갚아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개막전 때 조금 많이 혼이 났었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별로 뭐 개의치 않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는 분명히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또 가을에 되면 또 어떤 힘도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잘 막을 자신도 있고. 오늘 1차전 선발 투수로 삼성은 윤성환이, 두산은 노경은이 나설 예정입니다. 2005년 한국 시리즈와 2010년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게 거뒀던 승리가 이번 시리즈에도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1차전 선발 윤성환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 서로에게 아픔과 기쁨이 교차했던 두 팀. 과거는 가고요. 지금 그 당시 감독님하고 또 선수 다 틀리니까 또 올해 저희들은 최초로 정규리그 3연패 했고 한국 시리즈 꼭 3연패 하기 위해서 뭐 꼭 두산이어서 우승을 한다기보다는 꼭 3연패 이뤄보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뭐 2년 동안 우승했다는 거 다 뭐 잊고 이제 올해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꼭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 우승컵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이승엽 선수도 한국 시리즈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3년 연속 우승을 향한 삼성의 마지막 관문, 치열한 명승부가 예상되는 2013 한국 시리즈.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한국 시리즈 전 경기를 표준 FM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